예, 이번 시간엔 36페이지에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된 개념 보시는데, 제1절 도시군 기본 계획의 개관, 그리고 수립 목적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한줄 밑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건너뛰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 또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정답 만들 일은 없습니다. 시 또는 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방향 동그라미 놓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얘가 장기란 말 추천하시면 장기 발전 방향을 말합니다. 종합계획으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갈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으로 박스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나는 외운다, 때려친다, 때려치는 겁니다.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장 넘기십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찾았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수립 기준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공법상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박스 속에 1번부터 9번 이야기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제1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찾으셨죠?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종합계획으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우리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만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저 집행은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집행해 나가게 되는데 국가 계획을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단위는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 분권에 따라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위해 이 국가 계획을 대한민국에 있는 200여 개 도시 군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은 도시의 특수성을 무시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각각의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이 도시군의 발전 방향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을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승인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그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집행을 개발, 정비, 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건 새로운 시가를 만들거나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것을 말하며 보전하는 건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놔두는 것을 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데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정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집행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살펴주는데 우선 개념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도시군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도시군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도시군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같은 도시에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 잡아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면 그 수립된 방향에 따라 도시를 실제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수도권에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산시는 아주 예전에는 사람이 안 사는 동네여서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이 되었을 때 이 안산시에는 사람 살지 않는 동네였거든요. 다만 수도권이 성장 발전하면서 이 안산시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 70만 넘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안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다? 시아호도 생각나고 한양대도 있고 그리고 이 안산이 공업 도시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안산시에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 그리고 공업공간이 각각 구성되어 있고 교육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업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도시가 안산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이라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천안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도시이죠. 그래서 예전에 KTX 정차역을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이후 대한민국의 교통중심 도시다. 이 한마디로 아산 천안역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들어본 적 있는데 이 세종시가 최근 만들어졌는데 이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행정청을 만들기 위한 건설지역이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마다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의 도시군은 바로 무엇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래서 서울 하나, 대전 하나, 안산시 하나, 평창군 하나. 그런 하나의 도시군에 대상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200개 넘는 많은 도시군에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비전,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꿈을 뭘로 결정할 것인지 그걸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천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서울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섯 가지 생활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광화문이나 서울역이나 용산 이러한 곳을 도심권으로 정해놓고 이 도심권의 교통축이나 도심권의 성장관리 방향 그리고 생태환경축에 관한 사항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동북권과 동남권, 서북권과 서남권 이러한 다섯 가지 생활권을 구성하고 어디에 무엇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 어디에 지하철이나 GTX나 경전철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하게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들고 그 동네 가게 되었는지 그 동네에서 땅을 사고 건물 사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디에 무엇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걸 강구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달리 서울은 인구 천만 명인데 이 인구 천만 명의 도시를 2천만 명으로 늘리겠습니까? 그냥 천만 명 유지하겠습니까? 천만 명 유지합니다. 만약 2천만 되었다가는 서울에 주거 공간 어디 마련할 데 없거든요. 집값이 아마 지금의 두세 배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그런 행정관할 구역에는 인구 증가와 관련된 계획을 강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라고 최근 만들어진 도시 있는데 이 세종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0? 한 8년도 아닌가요? 제가 지금 19년이니까 2012년? 예, 2012년도에 그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몇 년 안 된 사이에 제가 2007년도, 6년도에 대전에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전 수강생들이 저보고 세종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전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물어보더라고요. 다 가르마드렸는데 그분들은 초창기에 투자하셔가지고 꽤 큰 돈 버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쪽에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연기군 쪽에 조천 주변 쪽에 과수원을 사셨는데 약간 더 남쪽에 연기군에 과수원 사놨다고 하면 대박 쳤을 거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는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된 세종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구 30만 달성한 게 2017년도에 달성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2020년까지 인구 30만 세종시 만들겠다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는데 조가 달성했다고 하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한 세종시장은 야단 맞아야 된다, 칭찬 드려야 된다. 그럴 거 없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 계획으로 이것은 꿈이거든요. 저 꿈인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구속력은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을 때 일정한 처벌이 뒤따르겠지만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에 장래 어떻게 성장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비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계획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행정관할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건설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이 정부 종합청사와 관련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 건설 지역을 남북권과 동북권, 서북권, 그리고 중북권과 조치원 중심으로 한 북부권으로 행정 관할 구역을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를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인구 10만 일대에 이 건설지역 전부를 개발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유령도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구 추이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일대 개발용지와 인구 30만이 도달했을 때 개발용지 그리고 인구 30만에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여 인구 60만 살 수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저 인구 60만 살게 되면 이 건설 지역의 인구 수용 한계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북권이나 남북권, 서북권에 관한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인구 30만 넘는 상태일 때 이때는 중북권 쪽의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인구 60만 되게 되면 이제 이 세종시에 자족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전이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또는 조치원과 연계되는 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땅, 새로 어디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지하철 만들어지는지 그 예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뭘 열람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애초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용지, 인구가 넘어나게 되었을 때, 인구가 30만 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제시해 주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 특징이고, 이렇게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게 되면 새로운 시가지와 기존 도시 사이의 교통 체계망을 따로 확보하는 것들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장기 발전 방향과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면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다.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돼야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지침이란 말과 부합이란 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계획 상호간의 상하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봐주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얘는 종합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이해하실 것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만들기 위해 그래서 KTX건 GTX건 지하철이건 그것 하나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못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인데 도로를 만들거나 신도시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예정되어 있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다루고 되는 모든 사안을 한 번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도시군 기본계획만 무엇이다? 종합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고 광역도시군 기본계획만 뭐라 한다? 종합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인구가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그러면 이 도시에 30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공간, 상업공간, 공업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개발된 용지에 10만 명이 더 살게 되면 저 10만 명을 이 땅에 다 수용할 수 있다?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새로 만들게 되고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이곳에는 그냥 사람 살라고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을 함께 설치해주고 이곳에 기존 시가지와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하고 이 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합계획은 오직 뭐만?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공법을 공부해 나갈 때 항상 공부 방법은 대상과 절차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개념에서 충분히 보셨듯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라는 도시 하나, 광역시라는 도시 하나,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 평창군이라고 하는 군 하나 이곳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39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한 25분에 30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길면 30분에 끝납니다.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그냥 지나가시고 양가로 2번부터 와야 됩니다. 우선 양가 1번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은 어디다? 특광시군이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구역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특광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우리 존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은 자기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추모수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관할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내가 A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A를 관할하고 있는데 B라고 하는 도시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못한다? 원칙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B 도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A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 GTX A, B, C 노선이 지금 확정되었거든요. A 노선은 어디입니까? 고양시 일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강남진하고 과천진하고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 신도시부터 남양주까지. 그리고 GTX C 노선은 의정부에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울에 GTX를 만들고자 할 때 이것 만들어지게 되면 주요 역사 주변의 땅값, 건물 가격은 올라간다, 제자리이다.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TX A 노선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신내라고 하는 역사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수나 탤런트들이 이 연신내 주변에 작은 빌딩을 큰 돈 두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탤런트들이 그 돈 들고 비싸게 이곳에 건물을 샀던 이유가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하게 되면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땅을 통해 돈 벌고 싶다. 나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최영 장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돈 관심 없다. 돈 벌겠다고 하면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었다고 하면 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기본 계획은 있는 제도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한 적 있다? 서울시 기본계획, 대전시 기본계획, 세종시 기본계획, 부산시 기본계획, 광주시 기본계획 열람한 적 있다? 있으면 벌써 돈을 많이 벌어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98년부터 중개사 공부 강의했는데 얘는 보긴 봤는데 보고 나면 꼭 법 뭐가 바뀌었는지 소화하면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다 보니 저는 최영 장군의 후손이 되었나 봅니다. 대신 우리는 수업 같이 함께하는 상황으로 저는 아니지만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 큰돈 보셔가지고 잘 살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저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않겠습니까? 예 표정은 안 사줄 표정이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는 뭘 봐야 된다? 기본계획. 그래서 2020년도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면 2020년부터 30년이 아니라 30, 40 계획이라 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후에 200개 의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도시 중에 인구 늘어나고 있는 곳, 인구 늘어나고 있는 곳에 3040, 지금 서울에서는 3040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이게 확정되어서 발표되게 되면 여기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디에 뭐 만들어지고 어디가 상전 벽해, 예전에는 농경지였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서울의 강남역 같은 그런 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강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를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기본계획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는 돈하고 관계없다? 이제부터라도 돈하고 좀 관심을 주십시오. 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10년, 20년 뒤에 발전상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면 관할 벗어난 곳에 A시장은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인천시를 포함하여 GTX 만들거나 또는 지하철 만들거나 새로운 제3 경인고속도로 만들고자 할 때 인천시장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장과 뭐한때 협의한때 남해 특광시군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의 상급관청인 누구이겠습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의 의견으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거 꼭 하자는데 왜 인천에서는 반대하냐? 그거 물어보고 이 서울과 인천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협의 성립되어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면 되는데 이 협의가 부성립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3번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 또는 군 찾으셨죠? 두 줄 밑에 각호에 해당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만 봅니다. 2번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감평시험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2번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하시면 되고 지금 1번만 보십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39페이지 밑에서 빡속에 네 번째 찾았습니까? 그래서 39페이지입니다. 지금 39페이지 양가로 3번과 관련된 빡속의 내용입니다. 수도권부터 광역시와 경계 같이 아니한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 10만 이하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수립해야 되는데 특광시군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생략하는 것은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엔드 개념입니다.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광역시에 붙어 있는 시군의 경우는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와 붙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은 인구 10만 미만이 할지라도 기본계획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붙어있는 계룡시 같은 곳이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인구 10만 초과하면 인구 10만 초과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대신 장소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가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올림픽 개최했던 강원도 평창군 있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평창군은 수도권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에 붙어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는 4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평창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10억, 20억 듭니다. 인구 그렇게 작은 비수도권에 광역시에 붙어있지 않는 시군의 경우는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지만 옆에 시장 군수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도시만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인구가 너무 작은 도시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알아 주실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의 지인 중에 꿈이 없는 분이 있었다? 꿈을 개개인이 다 가져야 되지만 이게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TV에 외톨이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냐고 여쭤보면 아무 생각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작은 도시의 경우는 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된다는 기억하시고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하나, 대전광역시에 하나, 삼성전자가 100조 투자했던 평택시에 하나 있는 겁니다. 도시마다 하나씩 들고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 대상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 뭐 봐야 된다? 절차. 제일 먼저 보실 것. 저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국가계획과 따로 놀아도 상관없다.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집에 2020년도 한 집의 목적을 잘 살아보자 그런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는 2020년도를 어떻게 알차게 보내야만 우리 집안이 잘 살아보자 그 계획에 부합하는지 각각의 개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수립하는 꿈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에 관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이 방학계획 작성하면 한 번씩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젊으실 때 자제분이 방학계획으로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까 아침 11시에 기상하고 1시간 TV 봤다가 12시에 점심 먹고 2시간 오수를 즐기고 그리고 일어나서 TV 보다가 일찍 잠자겠다 그런 방학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잘했다고 승인하셨습니까? 새로 만들어 오라고 조정을 요구하셨습니까? 조정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개인의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립하면
누군가에게 승인받는 것. 그게 행정계획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수립과 승인에 관한 절차를 당연히 거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이런 계율을 우리가 파악하셨다고 하면 이제 누가 수립권자이고 누가 승인권자인지 이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페이지의 기초조사 그리고 2번 공청회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40페이지의 큰 목차만 보십니다. 우선 기초조사 사셨죠? 앞서 광역도시계획 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여기 기초조사인 기초조사 대상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제계획이다 국방계획이다 토지계획이다 토지계획이면 땅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측량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삶에 영향 미친다 영향 없다. 원래 영향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영향 없습니다. 다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토지 가격이 건물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가서 투자할 수 있죠. 이번에 세종시에 대전으로부터 세종시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 그리고 KTX가 지나가는 곳에 세종 KTX역을 금남면 일대에 만들게 되면 금남면 일대는 현재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일 때 역사 만들기 전에 미리 구입하게 되면 나는 돈 벌 자리에 미리 가 계신 거죠. 돈은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겠지만 실제 나중에 지하철 뚫어지고 그리고 세종 KTX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더 올라갈 땅이 있다고 하면 엮어내면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남 쪽에 특히 반포 쪽에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30억 찍었습니다. 평당 1억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 강남 쪽에 대규모 정비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번 정부 바뀌고 나서 그리고 서울에 MB 때처럼 행복주택 엄청 공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처럼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게 되면 아마 지금 똑같이 반복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 때 반포에 아파트를 17억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정권 바뀌고 나서 한 4년 사이에 5년 사이에 그게 10억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서 박근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또 정권 바뀌면서 지금 노무현 2탄이죠. 노무현 때하고 똑같습니다. 가격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하게 되면 가격 떨어질 거라는 사람 없습니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쪽에 반포 쪽에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지난주에 청약 신청했었는데요. 460대 1입니다. 좀 전까지 강남에 100대 1 넘는 아파트 단지 몇 개 없었거든요. 이 460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최근 만들어지는 신규 분양 강남 아파트는 지금이 고점이랄지라도 지금 잡아놓으면 몇 배 더 올라갈 것이다. 몇 년 사이에. 그거 생각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다?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어디가 돈 될 수 있는지 돈 되는 땅이 어디인지 그것 알려주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엄청난 좋은 청사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작년 7월 달에 엉뚱한 말 한마디 했다가 지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묶어 서울을 국제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보겠다.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상승 부추기는 그런 발언했다고 진짜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의도와 용산 박원순 시장 마음속에는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면 지금 당장 저렴했을 때 확보해 놓고 있으면 시간 지나서 개발 사업 실제 이루어지고 완료되게 되면 가격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다? 기본 계획이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은 누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도의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청은 계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사 건너뛰고 장관에게 승인받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직접 확정하지만 확정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는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란 말 찾으셨죠? 우리 공법상 공청회 몇 번 있다?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해나가실 것이고 지금 당장 국토계획법에 공청회는 몇 번 있다? 딱 두 번. 이 두 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에게서. 그래서 이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이때도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새로 신도시 만들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할 때만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국가 예산 편성하고자 할 때 국회 심의 거치듯이 지방 예산 편성 시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차 거치면 뭐 한다?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양가로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지사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후담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 가로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추천하시고 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반호습니다. 현재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받아야 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직접 확정한다. 8년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한다?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예로 시작하는 군에
군의원께서 최근에 미국과 카나다 여행하시면서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기 좀 애매하다. 시장군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기초. 이들은 좀 신뢰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광역인,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했는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 광역단체라고 하면 얘는 시장군수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고 직접 확정 수립하면 되고 장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반면에 도에 속한 시군의 경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상급관청인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챙길 것이 있습니다. 특구항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는 시의사 공동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인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하나 염두에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하면 무엇이다? 꿈입니다. 꿈은 남이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남이 결정한 꿈은 내 꿈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가족분께서 이번에 중개자격증 따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건 내 꿈이 아니거든요. 빨리 계약 맺으시는 게 합격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2004년도쯤에 안산이라는 곳에서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 40대, 50대, 60대가 공부하러 나오셨는데 유독 두 명이 20대였거든요. 형제들하고요. 부모님께서 PC방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따면 안산에서 개업하게 되었을 때 돈벌이 괜찮고 나는 바쁘고 좀 힘들 것 같아서 자제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수업 듣고 합격하면 뭐 사주기로 계약 조건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한 7월달 정도 되니까 이제 중개사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 수준까지 빠졌는데 계약 조건을 외지자 뽑는 걸로 바꿔주니까 그때부터 또 열심히 반부해서 공부하더라고요. 외지차 걸려있으면 그 자제분들은 공부한다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동차 합격한 적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상관없지만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했을 때 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빨리 결정하는 게 합격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도는 수립한다 못한다? 못하고 누구만? 도시군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있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내 꿈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42페이지에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찾으셨죠? 지금 제가 출치란 이야기 안 했으면 치는 거 아닙니다. 출치지 않았다면 열심히 읽어본다 그냥 건너뛸 거다 그렇게 마음 먹어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타당성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5년마다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여부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재검토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몇 글자이다? 다섯 글자.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비록 법에서는 타당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글자 많이 나오지만 내 마음의 글자 수는 몇 글자이다? 다섯 글자.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 말은 내 마음속에는 타당성 검토 다섯 글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타당성 한다? 5년마다.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도시군은 특광지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10년 뒤에 없어지는 곳이다. 계속 유지된다. 도시군은 계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광역계획권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필요시에 지정된 것이다. 필요할 때 지정되었는데 이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면 광역계획권 계속 유지한다? 유지할 필요 없다. 광역계획권은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고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상태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없어지는 제도이고 그에 대해서는 타당성 탈 필요 없는 겁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보십니다. 오늘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에? 광역계획권이죠.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이란 말은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둘 이상의 도시를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 그러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있어서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도의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누가 지정한 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국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비전만 제시하는 겁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했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각각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이란 말 기억만 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승인권자인 국도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에 송부하고 수립권자로 하여금 공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수립 대상입니다. 다만 이 특광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생략하는 경우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할 수 있다. 아예 수립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협의를 하고는 전제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성액도 없다. 없다. 그리고 인구 10만인 도시가 인구 30만이 되게 되면 기존 시가지로 늘어나는 20만 인구 수용할 수 없죠. 새로운 신도시 만들어야 되고 그 신도시에는 집만 덜컹 만들어준다. 생활할 수 있는 전기, 수도, 도로, 병원, 교통시설 다 만들어준다. 다 만들어주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물 한두 개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종합 선물 세트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것 가진다? 종합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국도가 수립하는 법 있다 없다.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의사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목적을 가지고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수립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 당성 검토할 필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하기 때문에 타 당성 검토하죠.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타 당성 검토한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국토가 타 당성 검토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최대 두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잘하셨는데요. 수업 시간 중에 집중하셔서 수업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